뛰어서 눈물로 쓴 책이라고 저는 소개하고 있어요.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, 그리고 가장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면 또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 이웃의 이야기, 우리 친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. 20대를 3포세대라고 하죠. 연애, 결혼, 그리고 출산. 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는 아이를 낳고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? 그래서 저희 담비뉴스에서는 보육시설의 문제점과 그리고 그 대안까지 꼼꼼히 제시했습니다. 출산을 포기하기 전에 그 대안을 우리 함께 공유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한 달 민간 의료보험료가 소득의 4분의 1인 사람에서부터 수술 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해 빚진 사람까지 아프면 망할 수 있다는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.